한국교회연합이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바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노숙인 자활센터에 200여 명의 식사 후원금과 함께 소고기 150kg을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송태섭 대표회장의 기도로 시작해 한교회 임원들이 밥과 미역국, 불고기와 오이소박이 등의 식사를 배식했으며 식사를 마친 200여 명에게 2천 원씩 용돈을 지급했습니다.